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56분인데요. 일과가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잠깐 앉아있다가 이제 영상을 찍는 거예요. 내일 5시에 일어나야 돼서 이제 빨리 자야 되는데 어차피 민그적거리고 있어봤자 별거 안 할 것 같거든요. 일단 머리가 핑계대기 전에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영어로만 하는 수업 세 번째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수업에서는 아이가 대충 감을 잡고 답변을 하는 정도였고요. 두 번째 수업에서는 아이가 이제 일반 동사에 대해서 질문까지 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수업에도 그렇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인이 영어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 부분이 딱 나올 거라고 판단했었고 역시나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제가 이거를 처음 물어보면 다들 헷갈려 하실 거예요. 일단 보실까요? 화면을 잠깐 보실게요. 일단 저희는 영어로 쓰진 않고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시제를 저희는 3개만 쓸게요. 제가 원래 가르쳐 드릴 때 5개를 쓰는데 아이 상태로는 지금 3개만 썼어요. 일단 확장시켜 나갈 거고요. 처음에 일단 여기 일반 동사라고 치면은 밑에는 이제 현재형이 되겠고 과거형이 되겠고 미래가 될 거예요. 저는 이거밖에 안 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이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제 비동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가 되고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시면서 나는 저렇게 이런 식으로 좀 나는 이렇게 쓸 것 같아 라고 좀 판단하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시제가 왼쪽에 나왔으니까 오른쪽에는 긍정, 부정, 의문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you라는 이 문장을 처음에 잡겠습니다. I love you라는 문장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은 이제 어떻게 되죠? I do not love you가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의문은 Do I love you?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죠? 자, 반복되는 부분은 반복될 거예요. 일단 해볼게요. 그냥 I loved you가 되겠죠. 그 다음에 I will love you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I did not love you가 됩니다. 그 다음에 I will not love you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Did I love you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Will I love you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 여기서 문제예요. 똑같이 이제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어가 와요. 보어에는 이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명사 I'm a student가 되거나 내지는 I am happy 둘 중에 하나가 오겠죠. 형용사로 그렇게 되는데 I am happy로 일단 갈게요. 그러면 나는 행복합니다. 일반적으로 yesterday, today, tomorrow 일반적으로 저는 행복한 사람인가 보죠. 그죠? 자, 그러면 I am not happy가 돼요. 여기에는 am I happy?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채워놓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하는 걸 보고 하시면은 바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칸을 채우기 전에 그냥 스탑 해놓으시고 채우시면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못 잡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왜 그런지는 지금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차이점을 느끼셔야 돼요. I love you에는 갑자기 저희가 의문조동사 두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때요? I am happy에 있던 거 그대로 가지고 뒤에서 만들어지죠. 추가되는 게 없어요. not밖에 없어요. 여기는 do not이 추가돼요. 여기에는 not만 추가돼요. 저기에는 do not이 추가돼요. 여기에는 not만 추가돼요. 이거 당연히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으로 가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할 때 문장을 이 일반 동사 문장을 이용해서 과거형, 부정형의 과거로 만들어 보세요. 내지는 과거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여기다가 I love you에다가 여기를 I was love you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쓰세요. 안 그러실 것 같죠? 다들 안 그럴 것 같죠? 많이 하세요, 실제로.
여기에는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반대로 간 거예요. 여기를 확실히 잡고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I do not happy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거를 100% 안 잡고 넘어가면은 7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해도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왕도 없어요. 이거는 더 이상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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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도 안 쪼개지는 원자 이미 뭐 그 정도 단위이기 때문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어렵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써보세요. 일반 동사 현재, 과거, 미래, 긍정, 부정, 의문, 3 곱하기 3은 9, 곱하기 2는 18, 18단어 이렇게 18문장만 간단하게 일반 동사, 타동사 하나 잡아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형용사 잡으셔도 좋고요. student처럼 그냥 명사 잡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장씩 30일만 쓰면은 앞으로 70년 동안은 안 헷갈리세요. 70년 하고 하루 지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또 한번 해보세요. 그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게 안 잡히면 굉장히 고달퍼집니다. 영어가 자체가 힘들어져요. 별거 없어요. 이게 안 돼서 힘든 거예요, 그냥. 자, 이거 그래서 아이가 헷갈렸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You are happy로 가면 여기에는 You were happy가 되죠.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Were이 뭐예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Teacher, what is were?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줬어요. 아, were는 그래서 표를 그리면서 대답을 해줬어요. I am이랑 mr is 적어주고 I am r is which one is it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 am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Yes, excellent 하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you는 he는 we는 내지는 he, she, it 이거 근데 아이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뭐 더 이상 가르쳐줄 필요는 없었어요. 다만 과거로 얘네들이 가면 뭐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I am, am, I was, I am, I was, I am, today I am, yesterday I was, tomorrow I will be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유추를 하죠. 아, am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He is, he was, tomorrow he will be, today he is, yesterday he was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줘요. 표를 보여주면서 선으로 그어가면서 이렇게 아이한테 극게도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아이한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시나 아직은 바로바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런 연습을 통해서 훈련이 돼야 돼요. 퍽퍽했을 거예요. 아마 수업 자체가 아이한테는. 이번에 그닥 큰 진전은 없었어요. 이 부분에서 진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확실히 다지고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빨리 되는 학생과 이게 안 되는 학생 사이의 차이점은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게 된 학생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잠깐 생각해보고 만들어요. 이게 안 된 학생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몰라요. 차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분 어떻게 가르칠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이거 먼저 하세요. 네, 이거 먼저 하세요. 하루에 하나씩 오늘 누구야? 누구는 오늘 무슨 문장 만들어 볼까? 어떤 동사 써볼까? 동사 목록 뽑아 놓으시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뭐 했어요? 뭐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문장 하나 만들게 하고 그거를 아홉 가지로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비동사 또한 마찬가지.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오늘 누구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꾸준하게 쓰고 그리고 아이들 꾸준하게 하기 싫어할 거예요. 달력 뽑으세요. 달력 뽑아서 거기에다가 하루하루 같이 체크하고 스티커 붙이세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 이제 뭐라고 하죠? 습관 형성하는 거 같이 어렸을 때부터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습관 형성하는 법을 알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얻어진다는 것들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수업에는 별거 없었습니다. 사실 비동사로서의 확장. 다음 수업에 이제 auxiliary verbs 예를 들어 뭐 can, 뭐 will, will은 이미 했죠. can, will, should, would, 뭐 might, 뭐 이런 것들 막 쭉 들어가겠죠. 이제 조동사에 대한 것들 학습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제가 볼 때 투부정사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관계대명사. 그리고 저는 슬슬 카드를 이용해서 아이와 놀이를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슬슬 준비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4차
영상 올릴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켄이었습니다.